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지의 통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채식 갔을 때마다 이렇게 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그리고 뭐 꽃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채집한 유충들을 넣어놓은 통이 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지금 보질 못했어요. 한 달 정도 동안 보질 못했는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통인데요. 이 통 뭔가 좀 낯익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이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통입니다. 그때 이 영상에서 산란해체라고 제가 여기다 또 그 톱밥에다가 좀 재활용을 했어요. 그 톱밥이 아까워가지고 재활용을 했는데 여기다 채집유충들 이제 넣어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겠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채집유충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를 이제 파보도록 할게요. 파서 유충들을 꺼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와, 여러분 바로 나와줬어요. 장수풍뎅이. 일단 이 개체는 제가 아마 어디서 잡았지 이건? 막 섞여서 잘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거의 다 경기도권에서 잡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 여기 또 있다. 와, 크기도 웬만해서 괜찮은 크기 같아요. 양호한 크기. 이건 아무래도 스컷 같고요, 스컷. 자, 큼직큼직합니다. 자, 이 친구는 좀 작네요, 이제. 작은 장수풍뎅이 이제 유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기다 놔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통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채집한 유충들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사슴벌레 유충들인데, 이제 여기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통에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파놓고선. 뭐야. 벌써부터 이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와, 유충들. 자. 오, 또 나왔다. 이거는 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건 아마 애사슴벌레나 다우리아 사슴벌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우리아 사슴벌레네요. 자, 이 친구는 이제, 톱사슴벌레 유충 같네요. 이 친구도 거의 다 톱사슴벌레 유충일 거예요. 한 마리 더 나와줬는데요. 이건 뭐지 얘는? 아, 홍다리다 얘는. 이 친구는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 유충입니다. 오, 뭐야? 또 나왔어. 왜 이렇게 많았었나? 자, 여기 유충 또 이 친구 또 톱사슴벌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발굴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장수풍뎅이 3마리에 사슴벌레가 1,2,3,4,5,6,7 7마리 나와줬어요. 총 10마리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미지의 상자 까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